우선은 한국 특수공 화물이 들어오면 그 물품에 이제 블랙다운 시켜서 그 물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결과 이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상 보고를 원칙은 이제 당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날 확인 결과 이상 보고를 못하는 경우 세관 근무 시간 이외에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2일 오전 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성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특성 화물 같은 경우에는 2일 18시까지 확인 결과 이상 보고 제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적합물 정정 신청 증명서일 때 지금까지 정정 신청할 때는 이제 종이 서류만으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종이 서류 또는 전자 이미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뭐 전자 이미지 제출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 이미지로 봐서 정정 신청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이 서류를 제출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이미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서 세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입 기간은 해상화물 하선장소 반입 기간이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 화물은 3일, 원목 곡물 원인 성분은 10일까지 이제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색기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근무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일수를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근무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일수에서 제외하고 기간을 선정하도록 해서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입니다. 원래 과태료는 건별 부과가 원칙입니다. 건별 부과하다가 예전에 보면 과태료 부과 값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과태료 부과금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과태료 부과하다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04년인가 2005년대 다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시작해오고 있다가 또 이게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과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제를 도입했었는데 사실은 질서행위 위반법이나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법에 근거가 없는 그 과태료 부과 상한제가 좀 모순이 있었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 상한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감경률 확대인데 감경률은 AO기업에 대해서는 뭐 50%까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0%까지 뭐 감면 기타 뭐 표창이라든지 이런 감면 규정이 있는데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전체 합해서 최대 50%까지 이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75%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괄 폐기 요건은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물품이고 대상은 지금 재명적 지점의 운영에 관한 제40조에 해당 물품이라고 됩니다. 저기는 이제 국제 변질됐거나 뭐 유통기간이 경과한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주 같은 경우 화주 부도 파산, 불명, 화주가 뭐 수치 거절한 경우 이게 화주 수치 거절한 경우나 부도 파산되는 경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폐기품이나 그런 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회 변질을 되었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돼서 어차피 매각이 할 수 없는 거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제 책임각서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에서 뭐 단출 통보 증빙 자료 이런 걸 제출하면 그걸 보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중에 폐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모아서 일괄 폐기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빼고 항공화물만 기준으로 해서 원칙은 4시간. 그 다음에 근거리일 경우 우리 동남아, 일본, 중국이라든가 근거리일 경우에는 입항 30분 차. 그 다음에 특성화물은 입항 1시간 전이고요. 수출이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규정상에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려고 하면 적재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재된 신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은 원래 적재 전에 신고를 한번 하고 출항 30분 전에 최종 마감 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MRN 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BL 단위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일단 적합 목록 관련해서 과태료는 세 개입니다. 추가,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기간 경과. 그 다음에 그 적합 목록 정정 신청 기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정 신청자는 이렇게 작성 책임자, 제출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품명과 비엘 추가 삭제는 제출 의무자만 할 수 있어요. 선사, 항공사, 그 다음에 일부 특성업체 있죠. 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법상 물품 목록의 제출은 선장, 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품명과 비엘 추가 삭제는 적합 목록 제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입항의 경우. 그 다음에 정정 기한은 하기 개고가 되어 있으면 15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출항도 60일, 해상만 출항 90일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EDI로 정정 신청할 때 품명, 비엘 추가 삭제는 제출 의무자만 가능합니다. 제출 의무자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적합 목록 정정을 할 때 포워더가 들고 오세요. 포워더가 들고 오지만 항공사 받아갖고 오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 목록을 제출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으니까 문 닫고 가지 마시고 기각 사유가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 서류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서류로 내세요 이 뜻입니다.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내시든 아니면 전자적인 방법을 해서 제출하시든 해주시면 되고, 적합 목록 전송이 완료가 되기 전에 오류가 났다 그럼 우리 세관이 아니고요, 중간에 그 유한 테크노스나 뭐 중개사업자 쪽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무리 전화해봐야 저희들은 접수가 안 됐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는 여기에 한번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 운송 중에는 물품이 이동 중에는 뭐든지 안 돼요. 일단 수입신고는 뭐 가능하겠지만 기타 적합 목록 정정이라든가 이게 안 됩니다. 반드시 반입을 하고 나서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해외 직구잖아요. 개인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홍길동에서 엄판서로 바꾼다 했을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결제 증빙 자료가 문제가 많이 돼요. 홍판서로 바꿔야 되는데 보니까 결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저희들은 일단은 뭐냐면 대금 결제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봐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수화인과 그 신용카드 홀더 명의자가 다르다 그럼 그거 증빙을 해 주셔야 돼요.